지금 발리가 우기라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풀에 와서 약간 햇볕을 즐기면서 책도 읽고 맥주도 한 병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읽을 책은 또 향수 유튜버답게 장꼴로 델레나의 향수가 된 식물들이라는 책이고요. 빙딱 마시면서 태닝도 하고 여유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선셋 서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있는 서핑샵에는 거의 이제 아침에 서핑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숨이 찬 이유는 방금 이제 좀 약간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느라 약간 좀 또 저질 체력이라서 숨이 차는데 좀 선셋 서핑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막 어플 같은 걸로 예약을 하면은 그냥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확실하게 그 선셋 서핑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갑자기 오늘 지금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러면 또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꾸따비치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핑을 하라고 하는 그런 호객꾼들한테 흥정을 해가지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급 비치보이를 찾아서 이제 선셋 서핑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선셋 하기에 지금 제일 좋은 시간 언제냐고 했더니 지금이라고 하길래 바로 알겠다고 하고 헤어밴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. 아하. 그 사람 나 울게 한 사람 그 사람 나 울게 한 사람 대박이죠.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 여기. 근데 실제로 보는 거에 하나도 안 담겨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너무 예뻐요 진짜. 저 약간 이런 자연 경관 보고 별로 감탄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. 여러분 제 얼굴 이제 그만할 테니까 발리 선셋 구경하세요. 너무 많은데요? 여기 혹시 갤러리안가? 갤러리안인 줄 알았어요. Short one, this long. This one short. Oh. 발리 시장에서 원피스를 두 개 샀습니다. 두 개 해서 한 35,000원 정도 산 것 같은데, 약간 좀 비싸게 산 것 같기는 한데 흥정하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샀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
너무 맛있네요. 제가 먹어본 발리 음식점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칵테일도 진짜 맛있고, 제가 진짜 입이 짧은데도 음식을 두 가지나 시키고 칵테일도 두 가지 시켰는데 칵테일이 저는 특히 맛있어서 약간 또 먹고 싶어요. 근데 나 왜 이렇게 까맣고 빨개졌지? 이거 참 큰일이구만. 하지만 저 나름 이렇게 되니까 좀 발리 여자 같지 않나요? 네. 저의 아까 먹다 남은 음식. 저는 밥 먹고 이렇게 예쁜 숙소가 있는 카페? 펍 같은 데서 음료를 마시려고 왔습니다.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네요. 짜잔, 예쁘죠? 약간 덥긴 한데 괜찮습니다. 저는 더운 걸 좋아하니까요. 라고 말하지만 많이 쩔어있다. 그게 뭐예요? 물려요. 도드라미 같은 거 막 그 바다에. 어? 그러네. 댕댕이가 자꾸 애정을 요구해. 댕댕아. Rainy season. Yeah. But generally you have four seasons. Uh-huh. So it can invent. 어. 완전 녹차 맛. 그러네. 녹차 향이 되게 강해. 진짜 크리미하다.
맛있게 드세요. 뭘? 뭔지 모르겠어. 뭘 시키게 시켰는데. 어, 언니 나눠 먹어요. 맞아요. 부모님 너무 걱정하시겠다. 어, 그니까 저희 부모님 맨날 그래요. 너네는 너네 두. 인사해 주세요. 목소리 갑자기 왜 바뀌셨죠? 죄송한데요. 원래 그런 목소리 원래 아니지 않나요? 여기는 발리 남쪽에 멜라스티 비치라는 곳이에요. 오, 영어로 한번. 영어로? 무리수. 약간 힘드네. Hi everyone. 이상 클리걸의 리뷰였습니다.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짜란! 후후. 저 약간 이런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침대, 왕큰 침대 있고 그다음에 여기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나 큰 욕실이 있습니다. 후. 저 완전 누가 봐도 관광객이죠? 하이! 여기는 화장실 욕실인데 이거 봐요. 진짜 예쁘죠? 짜잔.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짜란, 수영장이 펼쳐진답니다. 너무 예쁘죠?